왕자가 국회를 오가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한 걸음 한 걸음이 엄중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마음과 소원함 천일이 지난 것 같고 백절불회 100번 꺾일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는 백절불회의 각오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는 옆에 계신 우리 정성호 수석 부대표께서 매물약을 통해서 2국1척 즉 두 개의 국정조사 진주 의원 등 공공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정원 국정조사 그리고 매우 심각한 가계부채 청문회를 단철을 해놓고 진행이 됐습니다. 또 역대 6월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는 을 지키기 관련 법률이 대다수 처리가 된 것도 성과였습니다. 이는 환정사 최초의 국정원 국정조사의 성과와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민주당 의원만이 자유를 지키고 있지만 또 미지의 연속이었지만 국정조사 앞까지 왔고 진지의 중앙까지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호 군면이 권은희 과장의 증언 그리고 국정원 새누리당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의 통화 검찰의 축소 수사로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 이 삼각 커넥션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난 것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정부에서조차 국정 무용론이 일부 있었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간다는 것이 우리 원내대표의 소신이었고 판단은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배우 의자 매우 중요한 증인인 김유성 원영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다른 절차와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우리가 진실규명에 단 1%라도 도움이 되고 보다 많은 국민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상 첫 최고 최대 그리고 은밀한 권력기관이었던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갈 것입니다.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조 종료 이후에 1차적으로 당내, 2차적으로는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해서 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결산 국회를 가지고 조국이 재발전한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 번도 국회를 포기하거나 보이콧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광장을 나갈 때도 원내외 경행투쟁을 분명히 했고 광장에서의 연설과 소통 과정에서도 국회와 광장, 광장과 국회를 오가며 투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의 과제가 매우 지난하고 험난한 그리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지구전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장 투쟁이 지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 투쟁이 필요한 것이고 광장 투쟁이 있어야 새누리당의 독선을 국회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이 요구하는 또 야당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개혁
방역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촛불 시위를 비롯해서 자외투쟁의 목소리가 높을 때마다 주국 야광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즉 주간에는 국회에서, 야간에는 당장에서 주국 야광이 주국 야광의 기조 속에서 주국 야광의 환경이 그것도 지켜지기가 어렵다면 주중은 주중국회, 주말광장, 즉 중국 말광의 투쟁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국회도 정기국회도 원내외 병행투쟁의 연장선을 향해서 접근해 갈 것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도 모아 갈 것입니다. 특히 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2012년 결산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예산 지원 내역 추구, 그리고 불법적이고 방만한 국정원의 예산 집행 내역을 밝히고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과 국민적 압박을 실현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에서도 당장에서도 민주당의 일관된 목표는 민주주의와 민생입니다. 현재 서민지가 털려는 세제개편안, 또 국민에게 약속했던 보편적 복지를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제동시키고 올바로 가도록 바로잡고 있습니다.